거리두기 해제 천태만상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세상은인데요. 거리두기 해제 후 거리 곳곳이 북적입니다. 인파가 모이면서 여러 일들이 벌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리두기 해제에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고요? 아, 사실 거리두기 해제 이전부터 지금 물가 비상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 공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8%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따로 떼놓고 보면 외식 물가 상승률은 6.6%, 지난 2월부터 계속 6% 고공 행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서비스 물가도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단체 모임, 회식, 또 여행, 행사, 많은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못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죠. 일단 뭐 개인 서비스 물가 이렇게 상승한 게 통상 수요 쪽 이 물가 압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가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뭐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행사나 회식들 늘어났지만 또 보복 심리 효과라고 하잖아요. 아,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여기저기 그러니까 돈 쓰러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시기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서비스 부분의 어떤 소비가 회복됐다라는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기는 그렇죠. 하지만 물가 측면에서 이제 수요 쪽으로 어떤 압력이 작용을 해서 물가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뭐 이건 사실 서비스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가 다 상승하고 있고 인플레 공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네. 많이 풀려서 인플레 공포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서비스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을 포함한 뭐 모든 이 서비스 물가 상승 역시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이 소상공인분들 매출도 상승은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정말 거리두기 해가 해제되면서 모처럼 만에 활짝 웃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년 만에 웃었다라는 분들 참 많은데요. 아, 뭐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1주차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 평균 매출이 전주보다 2.9% 상승을 했고요. 또 2주차에는 직전주와 비교해서 5.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랑 같은 동기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각각 13.9%, 16.9% 상당히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거리두기 해제가 지난달 18일에 사실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가 된 거죠. 그게 가장 컸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러면서 또 계절적인 요인 무시할 수가 없죠. 봄이 되면서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 보면 고속도로가 꽉 정체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국 이동량도 거리두기 해제 이전보다는 많아진 것이 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왜냐하면 일단 어딘가 여행을 가든지 간단히 소풍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거리 찾으러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한테는 이게 반가운 여행, 반가운 나들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지금 소상공인 가운데서는 이달 중으로 또 경기가 더 좋아져서 그러니까 경기가 호전된다라는 게 사실 전체적인 경기가 호전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전체적인 경기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이 굉장히 컸잖아요. 2년 내내 뭐 희생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전망을 했을 때 그분들의 경기는 지금 호전될 것으로 앞으로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일부터 이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요. 네, 네, 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네, 다들 쓰고 다니시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어떤 일상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 삶을 아직 확실하게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뭐 날씨가 더워지면 마스크 벗지 않겠습니까? 야외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 매출도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행 수요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펜션 예약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펜션 업주가 일부 손님들의 충격적인 무개념 행태 공개하면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죠. 네, 한 자영업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신 나간 손놈
이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손놈이라고 하는 건 손님을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죠. 손님이라고 붙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펜션을 이용한 이용객들의 정말 천태만상을 사진에 찍어서 글로 그대로 옮겨놨는데 그야말로 이 찍어놓은 사진 보니까 거의 쓰레기장입니다. 네. 펜션이 펜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펜션에 그릇들 구비도 있잖아요. 설거지 안 해놓고 가는 사람 참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제대로 청소해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지저분한 행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펜션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 분들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일부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청소 보증금제 활용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글을 올린 A씨 같은 경우는 몇 달 해봤는데 불편해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청소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뭐 쓰레기만 잠깐 주워도 청소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깨끗하게 청소한 게 청소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기준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는 오바이트 해놓은 이부 자리를 그냥 개켜서 장롱에 넣고 간 여행객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나요? 네, 그래놓고 보증금을 받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 역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여행객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데 펜션에 기물이 파손됐다거나 잃어버렸다 이러면 법적으로 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재물손괴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물의 효용을 해야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오바이트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그렇게 해서 그 원래의 재물에 그 효용을 해야 했다면 이 부분 역시도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집콕 특수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배달 플랫폼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가격 올릴 대로 올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왕이면 밥을 사 먹지 배달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시중에 중고 오토바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매매 시장에. 네. 그만큼 이제 이 배달업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버는 것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 많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해충돌, 업주 그리고 이 배달하는 사람 또 손님 사이에 이해충돌을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플랫폼이 제대로 또 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이제 배달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부추기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변호원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상의 정상을 찾아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사회의 명암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2년 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지금 한꺼번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민의식이 충분히 감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요즘에 CCTV뿐만 아니라 그렇죠. 휴대전화가 CCTV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방이 감시의 눈길이라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